자, 파이널 컷 프로 X 응용편. 이번 시간에는 그 동영상의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동영상의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자. 뭐 이런 건데, 뭐 생년월일, 뭐 주민등록증에 뭐 주소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요. 뭐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우선 새로운 타임라인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유즈 커스텀 세팅을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셋업을 우리가 할수 있죠. 뭐 이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이것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주로 이제 요 밑에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방송국에 납품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납품할 동영상을 전체 동영상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요 스타팅 타임 코드를 00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1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1시간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보통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할때그 본편 바로 그 부분부터 동영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흔히 말하는 테이프 사인, 칼라바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0000으로 시작을 하면 그것들은 결국 마이너스 단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뭐 그럴 순 없으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건 세계 공통입니다. 통상적으로, 스타팅 타임 코드를 01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1080p HD, 1920, 1080, 60p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오죠? 잘 아시겠지만 이건 해상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1080p, 1080i, 720p, NTSC 8, 뭐, 2K, 4K, 5K, 뭐, 이렇게 나왔는데, 자, 1080p라는 요 p는 프로그레시브의 약자고요. 요거는 인터레이스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인터레이스는 제가 바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포맷들이죠. 그래서 1080p를 하시면 이 뒤에가 숫자가 1080이죠. 720을 누르면 이 숫자가 뒤에가 720이 됩니다. 이건 해상도. 그 다음에 여기 레이트라는 건 이제 초당 프레임. 그러니까 한 1초에 사진이 몇, 그러니까 그림이 몇장 들어있느냐. 60장이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누르시면 23.98부터 60까지가 이제 숫자가 나와 있고요. 요거를 만약 제가 1080i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숫자가 25하고 29.97밖에 없네요. 예. 그 뒤에 이제 i가 붙었고. 그 다음에 4K를 눌러보면, 여기도 전부, 예, P가 나오네요. 자, 요것도 이제, 이 해상도에 관한 얘기는 제가 바로 뒤에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렌더링은 코덱 관한 얘기입니다. 코덱이라고 써 있죠, 코덱. 코덱은 전부 애플 프로레스가 쭉 있고, 언컴프레스드가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거의 쓰는 일이 없어서, 그냥 요거, 애플 프로레스로 코덱을 잡는다. 종류가 몇 가지 있다. 뭐, 이 정도만. 오디오는 뭐, 스테레오하고 요거는 샘플링. 예. 자, 일단 캔슬 기능. 이건 뭐, 만들 게 아니니까요. 누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흔히 해상도라고 하는 건, 뭐, 해상도 다 아시죠? 여기, 이, 픽셀의 숫자죠. 그러니까, 720480이라고 하는 의미는, 요쪽에 픽셀이 720개 있고, 여기에 480개가 있는 거죠. 480줄이, 가로줄은 480줄, 세로줄은 720줄. 1280, 720은 여기 1280개, 720개. 1920, 1080은 1920개, 108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SD는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쓰던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SD를 점점점 안 쓰는 추세가 됐고요. 옆에 NTSC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설명은 제가 바로 뒤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자, 이게 해상도라는 건 이제 이해를 뭐 쉽게 하실 수 있죠?
16대 9라는 건 1, 2, 8, 0과 7, 2, 0을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누면 이게 16, 9. 예, 약분을 하는 거죠. 여기는 4대 3. 4대 3은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죠. 옛날, 예, 옛날 텔레비전이 다 4대 3이었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1920, 1080, 16대 9. 혹은 뭐 거의 안 씁니다만, 이제 이렇게, 예, 1080이라는 숫자는 똑같지만, 이 1080, 이 옆에 폭이 조금 작은 그런 규격도 있고요. 4K로 넘어오면 3840, 2160, 16대고, 2대1,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흔히 1080P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숫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2160P 뭐 이제 이래야 하는데, 근데 또 이건 또 4K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게, 숫자가 무슨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먼저 만든 사람이 이름을 만들고 그게 대중화되면 그냥 그 이름대로 부르는 겁니다.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2K라는 것도 있죠. 2K. 2K는 주로 이제 영화 제작할 때 많이 쓰이는 단위인데 거기 이름이 뭔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다. 다만 4K는 해상도가 훨씬 점프했죠. 1920 곱하기 2 하면 3840 되고, 1080 곱하기 2 하면 2160 되고. 요 기준이나 보통 요 기준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바로 그 초당 프레임 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초당 프레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레이스 방식이 있고, 프로그레시브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TSC 파일 먼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인터레이스 방식과 프로그레시브 방식의 차이는 무엇이냐? 인터레이스 방식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흔히 이렇게 그림 한 장 한 장들이 연이어서 보여져서 우리가 그걸 연속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림 한 장이 뻥 나오고 그다음 그림이 뻥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줄이 쭉쭉 나옵니다. 줄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쭉 나와서 그게 한 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림 한 장을 통째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레시브 방식은요, 그걸 순서대로, 여기부터 이제 만약에 이게, 1920, 1080이면 1080개의 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줄 나오고, 2번 줄 나오고, 3번 줄 나오고, 4번 줄 나오고, 5번 줄 이렇게 쭉 나와서 마지막 1080개까지 줄이 나와서 한 장의 그림이 완성하게 되고, 그 다음 그림이 나올 때는 또 한 줄씩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방식인데, 뭐 그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터레이스 방식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두 장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 4, 5, 7, 9, 11, 13 이렇게 줄을 쭉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2, 4, 6, 8, 10, 12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을 두 장으로 나눕니다. 반장씩 보여줘요. 우리 눈은 그걸 결국 합쳐서 한 장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그 반장의 그림을 우리는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 그 약자를 이제 I라고 쓰는 거죠. 아, 필드라고 부르고요. 여기 I라고 붙은 건 인터레이스 방식이라는 표시고요. 그래서 인터레이스 방식은 그림 한 장을, 프레임 하나를 두 필드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두 필드가 하나가 모여서 프레임이 되는 거죠. 결국 똑같이 30프레임인데 굳이 표시를 하자면 60i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60i로 표현을 한다는 건 곧 그림은 30장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0i나 30fps나 사실 똑같은 얘기죠. 인터레이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60i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인터레이스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반장의 그림이 60분의 1초 동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반장의 그림이 나타날 때 그 60분의 1초 동안 그림이 바뀌는 수가 있죠. 뭔가 급격한 움직임 있는 영상들은, 뭐 스포츠 같은 것들은. 그래서 그 두 개가 딱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줄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러면 뭐하러 인터레이스 방식을 하느냐? 그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신의 문제와 모니터의 성능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줄씩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쓰는 거고, 인트레이스 방식은 그 양을 반으로 줄인 거죠.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초당 보낼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전송할 때 데이터 양을 좀 더 줄이는 방법, 그리고 모니터에서 그걸 처리하는 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레이스라는 걸 개발을 했죠. 그리고 좀 나중에 기술이 좋아져서 전송량이 늘어나고 모니터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프로그레시브를 감당할 수 있게 된, 예, 그런 상황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NTSC가 있고 PAL이 있는데요. 이것도 다 아시죠? NTSC라는 건 미국에서 시작된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당 30장 그리고 60필드를 내보내게 되고요. PAL이라는 건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전송 방식입니다. 이 다 텔레비전 얘기죠? 예. 여기는 50필드 25프레임이 1초에 나갑니다. 약간 좀 작죠? 숫자가 좀 작습니다. 요거는 그 사실은 깊숙이 얘기가 들어가면 뭐 전기 규격, 뭐 헤르츠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텔레비전 전송 방식과 유럽 쪽에서 쓰는 텔레비전 전송 방식이 다르고, 하나는 30프레임, 하나는 25프레임이다. 반면에 필름은 초당 몇 장을 찍느냐? 전통적으로 24장을 찍었습니다. 24장. 24장을 찍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인터레이스 방식이 의미가 없죠. 필름은 그건 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24장을 찍다 보니까 24장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숫자가 작으니까 훨씬 더 약간 좀 뭔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멍청해 보인다고 할까요? 좀 뿌예 보인다고 할까요? 좀 선명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그런 느낌을 우리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필름 룩이라고 해가지고 필름 느낌, 예, 필름 느낌을 낸다 이거죠. 선명함보다는. 그래서 24프레임으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카메라에 24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약간 초당 프레임 수가 좀 적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좋아한다 이거죠. 그래서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촬영할 때 24프레임으로 찍는 경우도 많이 있다. 예.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얘기가 나오죠. 자, NTSC 30프레임, PAL 25프레임 얘기했죠. 근데 그건 사실 이제 흑백 텔레비전 때 얘기입니다. 흑백 텔레비전에서 칼라 텔레비전으로 넘어오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뭔가 약간 신호를, 칼라 신호를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이 오디오 신호하고 이 겹칩니다.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NTSC 방식에서는 30프레임에 1000분의 1만큼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30 곱하기 1000분의 999 하면 그게 바로 29.97이에요. 29.97프레임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칼라 텔레비전을 송신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29.97이나 사실 30이나 우리 눈에 뭐 차이가 보일 수가 없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이건 주로 이제 텔레비전 전송 방식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59.94i라는 것도 가끔 보셨을 텐데 이거는 그냥 곱하기 2한 거죠. 59.94필드를 표시를 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드랍 프레임이냐 넌 드랍 프레임이냐 이런 이제 선택이 가끔 나오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9.97프레임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면 100초 동안 2997프레임이 가는 거고 30프레임으로 잡으면 3000프레임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3프레임이 차이가 나죠. 이 3프레임이 쌓이면 예, 뭐 1시간, 2시간 쌓이면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가 나는데 그 시간 차이는 뭐 우리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아무 일도 아니지만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쌓이면 10시에 시작을 정확히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뭐 10시 뭐 1분에 시작하고 뭐 쌓이게 되면 예,
그렇게 시간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드랍프레임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했죠. 그 드랍프레임이 뭐냐면 중간에 2997프레임으로 갔다가 예를 들면 그 다음 프레임이 2998이 되는 게 아니고 3000이 되게 이렇게 프레임을 드랍시키는 겁니다. 딱 그 단위에서 드랍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그래서 중간중간 프레임을 빼서 약간 프레임 숫자가 건너뛰게 숫자상으로만 화면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숫자상으로만 프레임을 드랍시킨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8은 그런 기술적인 그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이거는 25프레임으로 컬러 TV도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아까 필름기 느낌, 필름 룩, 예, 좋잖아요? 근데 이제 필름을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하면, 텔레비전 그,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필름을, 지금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만, 예전 필름을 사다가 텔레비전으로 틀려고 하면, 이 초당 프레임이 안 맞잖아요. 1초에 24장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것도 1000분의 1을 뺐습니다. 그래서 23.976 줄여서 23.98 프레임이 되고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이게 29.97 이 컬러 텔레비전에 전송 할 때 프레임 숫자와 나눠보면 딱 0.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투서드 드랍다운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규칙적으로 늘릴 수 있는 거죠. 프레임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요 0.8이라는 딱 떨어지는 약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이런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필름 룩, 예. 필름 느낌이 나는 프레임 숫자다. 이거를 8로 방송을 할 때는요, 그냥 1.04를 곱해줍니다. 그럼 24.96이 나오니까 숫자가 거의 비슷해지죠. 예. 그래서 25프레임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 자, 얘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냥 29.97은, 예, 텔레비전 전송 방식이고, 물론 지금은 그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뭐 컴퓨터 모니터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아직도 옛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는 옛날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직도 29.97로 예, 방송을 합니다. 예, 거기에 맞추려면, 천상, 초당 프레임 수를 타임라인 만드실 때 혹은 이거를 그 쉐어 익스포트 하실 때 29.97을 맞춰줘야죠. 그리고 23.97, 이 24와 근접되는 것들은 우리가 필름 느낌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프레임 숫자다.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어려운 얘기가 나오네요. 코덱입니다. 코덱. 코덱은요. 약자를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물려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굳이 정답을 찾을 건 없을 것 같고 컴프레서, 디컴프레서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다. CO, DC 혹은 코더, 디코더가 합쳐져서 만든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좀 달라요. 그냥 뭐 그렇다.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MP4, MOV, MKV 이거 다 보셨죠? 이것하고 코덱하고는 다릅니다. 예. 이거 보니 이제 우리가 흔히 확장자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장자 뭐뭐뭐 .mp4 이건 뭐 가장 대표적인 뭐뭐뭐 .mov 이 뒤에 건 코덱하고 상관이 없어요. 코덱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자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는 코덱도 들어있고요. 비디오 스트림도 들어있고요. 오디오도 들어있고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그러니까 이 MP4 안에 H.264가 들어갈 수도 있고 265가 들어갈 수도 있고 VP8이 들어갈 수도 있고 9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 둘을 기술적으로 좀 구별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코덱은 가장 대표적인 코덱이 H.264죠. AVC라고 흔히 부르는 거. H.264가 좀 더 개발돼서 나온 게 H.265입니다. 훨씬 더 압축률이 좋아졌죠.
요거는 지금 구글에서 밀고 있는 코덱인데 아직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서 예. 아직 대중화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프로레스하고 DNxHD 이렇게 두 가지 코덱인데 이 코덱은 압축을 거의 안 한 거죠. 예, 일단 그 다음에 이제 XD캠이라는 코덱이 있는데 이거는 소니에서 개발한 코덱으로 현재 방송국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코덱은요 압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 두 가지 코덱은 압축을 거의 안 합니다. 압축을 왜 많이 할까요? 예, 촬영할 때 메모리 카드를 너무 빨리 채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압축 방식까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이건 지금 압축이 많이 돼 있다. 이건 압축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봤지만 타임라인을 셋업을 할 때 이런 코덱은 아예 정할 수가 없죠. 왜냐? 편집을 할 때요. 이런 코덱을 쓰면 컴퓨터가 정말 고생을 합니다.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압축한 걸 나름대로 분석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H.264를 그냥 타임라인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컴퓨터가 버벅거립니다. 물론 좋은 컴퓨터는 괜찮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임포트를 할 때 제가 이건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옵티마이즈드 미디어를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요게 애플에서 개발한 편집용 코덱입니다. 요건 아비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편집용 코덱이고요. 쭉 풀어놓죠. 근데 그냥 그 자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프로레스나 요 코덱은 이름도 어렵네요. DNxHD는 편집용 코덱이다. 요거는 촬영과 배포용 코덱이다. 요거는 방송용 코덱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이 가장 H.264랑 가장 그 많이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고요. 프로레스는 주로 MOV로 나오게 되죠. MKV는 요거는 옛날 DVD 만들 때. MXF는 이것도 방송용입니다. 방송용. 자, 요런 것도 많이 보셨죠? 요거는 이제 파일이 아니라 이 폴더 단위로 이 동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에 뒤져보면 이제 MTS라는 확장자가 붙은 동영상을 볼 수 있고 AVI, WMA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요즘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보기 힘든 그런 확장자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로 애플 프로레스를 많이 쓰게 되죠. 애플 프로레스를. 그래서 애플 프로레스의 종류가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에부터 제일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고 맨 밑으로 내려오면 제일 허접한 화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444가 좋은 화질이란 숫자가 많으니까 좋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444HQ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이 숫자는 이 비유의 의미로 생각을 하세요. 파일 크기가 500이라면 프락시는 45,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파일 크기. 똑같은 분량의 파일 크기. 근데 숫자가 점점 떨어지죠. 그만큼 화질이 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프로레스 422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예, 뭐, 여러분 유튜브로 올리신다거나, 방송용으로도 이건 충분히, 예, 이 위로 올라가면 주로 이제 극장용, 예,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되고요. 아니면 아주 세밀한 그래픽 작업,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쪽으로 쓰게 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12비트인데, 요거는 제가 일전에 그 색깔 설명을 그 좀 자세하게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색이나 밝기를 10의 12승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왜, 색이나 밝기를 2의 12승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2의 12승이면 얼마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되는데. 자, 요 두 가지는 2의 12승이고요. 여기는 2의 10승입니다. 근데 보통 조금 오래된 모니터나 여러 가지 것들은 2의 8승, 256단계까지 밖에 구현을 못하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구현하는 건 또 다른 조건이 붙게 되는데, 어쨌든 444는 12비트
이해 단계를, 이해 12승의 단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건 이해 10승까지밖에 표현을 못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사선은 알파 채널을 비디오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알파 채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PNG 파일 같은 거 보면 가지고 들어오면 파일의 일정 부분이 구멍을 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환하게 보이도록 이 동영상에서도 그게 가능하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뽑아낼 때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파일을 너무 큰 거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쉐어 모드로 들어가면 세팅으로 가서 비디오 앤 오디오로 가면 이제 H.264 이게 가장 지금 많이 쓰는 예, 제일 많이 쓰는 그 코덱이죠. 압축률이 제일 좋고 압축도 많이 하지만 화질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코덱이다. 그 나머지로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러면 이제 파일 크기가 한번 H.264는 지금 107메가잖아요. 444XQ로 한번 해볼까요? 2.23기가가 됩니다.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H.264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MXF는 방송용 컨테이너고, 여기에는 이런 또 코덱들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XT-CAM이라는 코덱. 이게 가장 지금 대한민국 방송의 기준입니다. XT-CAM HD422 50메가 BPS가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 봤으니까 요거는 지금 아마 파나소닉에서 개발한, 그러니까 만약 파나소닉 장비랑 뭘 하실 일이 있으면 요 코덱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여기는 촬영용 그리고 배포용, 여기는 편집용. 근데 이제 H.26이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왔죠. 그래서 약간 지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H.265를 제가 해보니까 아주 예, 압축이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근데 화질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새로 나온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 다 일로 넘어갈 텐데 아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이걸 뒷받침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유튜브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에 요거 이 시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설명드릴 때 여기에 관한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265 아마 이 동영상을 좀 뒤에 보시는 분들은 뭐 이게 아주 큰 거의 대세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게 그런 거구나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묶어서 쭉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